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감사드립니다. 전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지하 22m 아래에서 굴을 파내려 가던 인부 머리 위로 암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현장에서 그와 함께 작업을 하다가 다행히 살아남은 다른 인부 원 씨는 이 사고 지점이 물이 새어날 정도로 아주 취약한 땅이고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땅을 파는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들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의뢰를 받고 작업 중이었는데요.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A씨. 그는 소문나지 않게 비밀스럽게 땅을 팔 사람을 수소문해왔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숨겨진 금괴를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그가 찾아 헤매던 무려 2,400톤이나 된다는 이 금괴는 야마시타 골드라 불립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전을 한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말하는데 추정이 되기에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톤까지 된다는 금괴. 그게 충남 공주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소문에 공사를 감행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금괴가 한국에 있다는 소문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물론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야마시타 골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를 둘러싼 이야기는 아시아 전역에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은 이러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아시아 곳곳을 침략하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12나라에서 금괴뿐만 아니라 뭐 귀해 보이는 것들이라면 모조리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리품이 꽤 모이게 되자 그들은 이것을 당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으로 한 대 모으게 됩니다. 이걸 모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본 본토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이 뒤바뀌었고요. 게다가 동남아의 해상 루트가 봉쇄당하면서 필리핀에서 이걸 가져오는 이송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때 일본은 급히 다른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암호명 킨노유리, 우리말로 해석하면 황금백합이라는 뜻의 비밀작전입니다. 일본군은 일단 이 금괴와 전리품을 필리핀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포로와 병사들을 동원해서 땅굴과 터널, 동굴을 판 다음에 곳곳에 묻게 했죠.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안전하게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육지에서 132곳, 그리고 수중에서 34곳이나 되는 지점에 나눠서 숨겨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들은 금괴를 묻으면서 여기에 각종 덕과 독가스를 함께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겠죠. 보물을 다 묻은 후에는 이 작업을 했던 인부들을 굴에다 모아놓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그들을 생매장시켰습니다. 오직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문서만을 남긴 채 완벽하게 은닉해버린 것이었죠. 이후 일본군은 말레이반도의 호랑이로 불리던 일본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야마시타의 보물로 부릅니다. 모든 비밀이 담긴 증서, 그것 또한 그 사령관에게 있었죠. 하지만 일본군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독립을 이루게 되면서 일본은 보물을 찾지도 못한 채 그대로 필리핀을 떠나게 되는데 야마시타 보물의 이름, 그 기원이 된 야마시타 도모유키 사령관도 전범으로 처형이 되면서 이젠 금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게 되자 이 야마시타 보물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에 구전만 전해지면서 그저
흥미로운 전설 정도로만 취부되었는데요. 그렇게 보물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야마시타 골드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두고 간 엄청난 양의 보물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렇게 책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자세한 내용까지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지휘하에 은밀히 그것을 찾아 헤맸다 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간의 그 전설로 구전으로만 있던 소문이 사실이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마시타 보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숨겨진 보물의 가치가 무려 약 1경원이라고 하는데요. 전 도대체 가늠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1경은 1조의 만배에 해당하는 수인데 정말 이거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 야마시타 보물에는 금괴뿐만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백금, 그리고 각 나라에서 뺏어온 뭐 금불상, 희귀한 미술 작품, 또 각 나라의 귀중한 공예품까지 문화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중요한 문서들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환전한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 발견 자체가 문화적으로 아주 귀중할 수 있습니다. 자, 야마시타 보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후 전 세계 보물 사냥꾼들이 달려들었고 위치를 추적했고 이곳저곳에 땅굴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발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대중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필리핀에서 전직 열쇠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보물 사냥꾼으로 전업을 하게 된 로잘리오 록사스라는 사람이 당시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부부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기만했고 학대했다면서 하와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 문제는 그 소송의 내용이 야마시타 보물과도 아주 밀접했다는 겁니다. 록서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1961년 한 일본군의 아들을 만나서 우연히 야마시타 보물의 숨겨진 장소를 듣게 됩니다. 이후에 그가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야마시타 사령관의 전 통역관을 만나서 그 존재 자체를 확인받게 되죠. 그는 열쇠 수리공의 직업을 버리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보물을 찾는 일에 매진하게 됐고요. 1970년 드디어 유력한 장소를 찾아내어서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7개월간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내려 갔는데 마침내 터널 깊숙이에서 금불상과 금괴를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근방에서 그 당시에 함께 다이너마이트로 생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록사스는 자신이 야마시타 보물을 찾아낸 것에 매우 흥분했고요. 일단 보물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도저히 한 번에 뭐 들고 나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두고 오기로 합니다. 나중에 와서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는 이곳을 떠나면서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보물을 들고 땅 위로 올라온 록산느는 일단 금괴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리고 이 불상, 금불상을 사갈 적당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귀중한 물건이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던 1971년 5월의 어느 날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그를 찾아왔고요. 록산느를 대뜸 체포하더니 금괴 그리고 부처상을 압류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서 너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 라는 이 지점을 알아내려는 가혹한 고문도 계속됐습니다. 누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지시 내린 걸까요? 이때 록산느는 이 모든 것이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의 하수인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몇 년간 그는 감옥에 계속 투옥됐고 결국 몇 년 후 풀려났지만
이를 갈다가 국가를 상대로 자기 걸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와이에 내게 된 거죠. 필리핀 정부는 당연히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숨겨진 소문을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부터 미국 광산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필리핀 어딘가에 숨겨진 이 금괴를 찾는 일에 몰두하게 되죠. 사실 그는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했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후 이 록선니의 증언이 보태지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의 돈의 출처가 어쩌면 야마시타 금괴라고 수군거리게 되는데요. 대통령 내외는 부정축제 혐의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토요미스테리 소재로 잡을 때면 저도 반신반의하는 편인데요. 야마시타 금괴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 여러 이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특히나 록서스가 찾은 것이 정말 야마시타 금괴인지 아니면 다른 금괴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야마시타가 이제 수면에 떠오르게 되니까 이 금괴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되어갔고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까지 이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록서스는 소송의 끝을 보지 못한 채 1993년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도 필리핀 곳곳에서는 야마시타 보물로 추정되는 금괴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주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 금괴를 실은 배가 금강유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소문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묻혀있는 그 야마시타 금은 보화가 어디로 옮겨졌다더라, 어디에 있다더라 라는 솔깃한 이야기가 발단이었겠죠. 하지만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물을 찾겠다는 탐욕은 결국 인부들의 사망을 낳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시타 보물은 일본의 탐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들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그 탐욕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면, 아니 발견된다면, 어쩌면 인간의 탐욕 본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평화롭지 않을까요? 토요미스테리 김아제시카였습니다.